죽음보다 깊은 자. 이 말이 생각 날 정도로 잘 잤다. 다시 충전하는 보급품. 보낼 것은 보내고 지원팀으로 와준 친구는 늦잠을 자는 우리를 깨우지 않았다. 그는 혼자 한식으로 생일상을 가정식 백반을 차려주었다. 추석이라고 송편까지 준비했다. 아침 식사 후 맘모스 관광도시 시내에 나와 쇼핑과 망중안을 즐겼다. 이제 약 3분의 1 정도 남은 일정이 시작되었다. 보통 열흘 일정의 존묘 트레일은 대부분 이곳에서 출발한다. 실제 트레킹을 진행하는 일정은 약 4박 5일이다. 어제 재충전되었기에 에너지가 넘친다. 외금에도 오는 사통팔달 억수로 갈림길이 많은 곳이다. 그래서 알바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. 역시 경험이 스승이란 말이 실감났다. 2018년 1회차의 레드메도 갈림길들을 벗어날 때 엄청나게 긴장했었다. 알바 한번 하면 대략 한나절이 소모되기 때문이다. 비비안 레이크는 숨겨진 보물 같은 캠프다. 언뜻 보여지는 호수가 전부가 아니다. 뒤에 더 큰 호수 두 개 더 연결되어 있다. 캠프가 너무 좋아 결국 발목 잡혔다. 어쩌면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. 그날 밤 다야나는 하늘에 두둥실, 다야나는 호수에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. 오늘은 짧게 걷고 마무리하였다.